아 좋습니다. 9개만 정면으로 살짝만. 아 윤석만 살짝 그렇습니다. 일단은 지금 당일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애시당초 12회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즌 오프가 될 수도 있어요. 우리 일정도 있고 그래가지고. 그래서 뭐 원래는 계속 컨텐츠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. 그래서 예전에 나 그거 한번 한 적 있잖아. 무작정 애들이랑 주사위 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행 컨텐츠를 좀 한번 해볼까. 지금 이제 해외여행 자유로우니까 시간이 하루 이틀만 있더라도 뭐 가까운 나라나 아니면 이제 다 적는 거지. 정말 공정하게 뭐 뽑기처럼 해서 롱테이크로 편집 없이 그거는 딱 해서 걸리면 무조건 티켓팅을 거기서 하는 거지. 무계획으로 그냥. 어때? 만약에 지방이 걸리면 교통수단도 뽑아야지. 여러분, 농협과에 맞선 참여 추가하시면 유용한 정보부터 달콤한 혜택까지 모두 얻을 수 있다. 지금 바로 채널 추가! 우!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유, 네. 아유, 너무 잘했어요. 네, 대박 나. 촬영 오늘 조금 양이 많았어요. 근데 요새 또 이제 며칠 전에 광고 때문에 급 다이어트를 좀 해가지고. 아시죠? 급 다이어트가 뭔? 정신이 몽롱하고 회로회로해서 지금 당도 떨어지고 말이야. 염분도 떨어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. 급 다이어트 제일 좋은 방법은 금식이에요, 금식. 그래, 오늘 뭐 사실 잘 나왔어요. 어제 영상도 잘 나온 것 같고 좋은 광고 결과 기다립니다. 기대하고요. 네. 오늘요,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이때 방심하면 내일 얼굴이 엄청 보여. 그래서 내일 또 첫 녹화예요. 장바구니 집사들이라고 내일 처음 하는 프로그램 녹화라 내일까지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운동 갈 건데 운동 갔다가 또 배고프면 모르겠어요. 또 오늘 봉인지 풀릴 수도 있습니다. 첫 방송 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바구니 집사인데 첫 방송 때 얼굴이 부어있다? 오늘 먹은 거예요. 좀 날씬하다? 그러면 오늘 안 먹은 겁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